아, 이분 안 하는 척 하다가 지금. 제가 볼 때 선생님이 10분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게 멋있어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렇게 지는 것도 처음이네. 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거 지금 이분 몇 번 만났죠? 저희 한 다섯 번 만난 거 아닌가? 한 네 번 만난 거 같아 지금. 7.8기가 하시려고 하시나? 와. 와.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 저도 저분 만나면 그냥 드릴 거예요. 예. 그냥 드릴 겁니다. 그냥 주세요. 예, 그냥 드릴 거예요. 첫 번부터 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한 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간판은 어떻게, 뭐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철권은 한 세트도 몰라요, 사실. 한 그쵸? 세트도 모르는 게임인데 한 라운드는 진짜 모르거든요. 야, 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김빠죠, 김빠. 뭐죠? 잭스 파이?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난 저게 좋아. 저런 게? 팬티 겉에 저런 식으로 한번 감아주면서 서로 이렇게 좀 연민의 정 같은 게 느껴지는 옷들. 2대2 소개팅 한번 하시죠. 아, 그냥 안경제비는 싫은데 가시죠. 2대2 렉 심해. 렉 장난 아니야. 이게 뭐야. 렉건 또 왔네. 아, 너무 느려. 재미가 없어. 1초씩 느려. 아, 핑 또 떨어졌어 지금. 아, 상대방도 콤보 못 넣고 있죠. 나락이 안 막힐 거야 아마. 나락 안 막힌다니까요. 그래요? 네. 4탄은 못 막겠지? 아, 4탄은 그냥 레버 뒤로 당기면 막히니까. 아, 렉 장난 아니다. 야. 티스카 카운터. 한번 맞추고 싶어. 콤보 너 연습한 거 넣고 싶다고! 망했죠? 한 번만 맞아줘, 카운터. 안 맞아준다, 이건? 오! 아, 렉! 렉 때문에 안 나가! 맞으면 뭐합니까? 아, 렉 때문에 로키! 밥을 떠먹여. 아, 근데 너무 느려갖고 이거 콤보하지 말고 그냥 그냥 빨리 때려서 죽인다는 걸로. 밥을 떠줘도 안 될 것 같아. 뭐야 아, 하다 흘렸잖아. 앉으세요. 콤보 진짜 저질인데. 뭐 해야 돼? 알려주고 얘기해. 아니 뭘 알려주고 얘기해. 아우 아이고.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이분 승천하시겠네요 이제. 승천! 승천했다. 날라세기로. 오! 오! 멋있다. 신삼단 때리고 초풍요? 이거 하고? 근데 전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아, 정말요? 아,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하단 흘리고 이거 한 다음에. 아니 그 말고 그냥. 아, 이거? 네. 아, 그 하단 흘리고 똑같아. 그럼 뭐가? 그렇죠. 더 화려한 거 없어요? 더 화려한 건 있는데 아마 알려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돼요 선생님. 돼요. 아, 선생님 돼요. 안 된다니까 지금. 아, 이 사람 이겨서 뭐예요?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겠다. 이겨서 승률을 올려야죠 지금. 50%도 못 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야, 너 어디 콤비 다 넣냐? 여기서? 우와, 천인력인가? 아, 시겠다.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 아, 지금 느낌 너무 안 좋은데? 아, 질 것 같아. 아, 그래. 아. 안 돼. 아. 아, 왔어. 아. 망했다. 아, 그래. 아! 한 번 더 나락! 한 번 더 나락! 이번에 더블 오퍼! 야, 나쁘진 않아. 안 돼! 선생님, 이거 맞자 뭐 하나요? 제 가슴만 울잖아요, 지금. 저 지금 괜찮아요, 씨. 아우. 안경잡이 싫으시다고요? 저 별로 안 좋아요. 전 김태희가 안경 쓴 것도 싫어요. 아, 진짜? 물론 김태희가 저를 싫어하겠지만 그냥 안경 쓴 게 싫더라고요. 그럼 저 싫어하시나요? 아니, 남자는 상관없어. 아, 남자. 여자만. 아, 예. 다행이네. 아, 이거, 샘플 콤보 있잖아요. 네. 보면 기계.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아이고.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 샘플 콤보 나와 있는 게. 멋있죠?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나요? 그 정도. 아이고. 아, 제발.
진짜 저격수들이 아이 아 너무 한 번쯤은 스나이퍼분이 걸려줘야 지금 이 좀 재밌는데 오늘 철권학교 살아나는데 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소심해 소심해 한 번 딱 이기고 안 오는 거 아. 와 줘야 돼요 소심해? 아니 그분들도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서치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같이 쉽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저 좋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는 거라고 아 어우 굉장히 상대방이 자존심을 좀 잘 긁어주시는데 오세요 그냥 아 오세요 오세요 네. 그냥 오세요 지금 시간 한 30분 남았 열려 있는데 지금 가게 영업하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 테켄 하라다 이건 또 뭐죠 이분도 이분 아니 풍신류로는 저를 이길 수가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풍신류는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나 무한매 풍신류는 아닌가? 아, 알고 계시나요? 아니, 보면 아닌가? 의상 독특한데요? 어... 에이, 풍신류 안 돼요. 풍신병자들 안 돼. 대추, 야... 대추 쓰면 맞아요. 야. 약간 뭐, 앞날을 내다보시네요? 안, 맞을 거라면 어떻게 알지? 아, 못 걸었어. 카운터? 아! 오, 걷었어! 맞죠? 오, 뒤잡혀! 우와! 우와, 패턴! 우와, 저 깔 콤보예요? 저 깔 패턴이에요? 에이. 우와! 파이를 모르니. 저 카운터 맞아야 되나? 아니죠. 버튼 눌러가지고? 잡기? 파이를 모르니. 잡기가 파이에요? 선생님, 파이를 알려주고, 파이를 아는 분인지 얘기해주시면 안 되나? 안 주면 되는데. 왜 서 있어가지고 그냥 레버 뒤로 당기고 있으면 맞는 거죠. 아. 앉으면 안 맞아요. 우와! 나 웨이브 빠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웨이브 하면 또 인드라님 질 수 있나요 또? 태그 부심이 저요. 있는데. 저요. 지금은 저요. 아 너무 약하다. 지금은 집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아. 일방적이네요. 아, 왔어. 마음대로 하는 거 왔어, 이제. 뭐야, 지금 왔죠? 야! 마음대로 하면 이기는 거요? 프리스타일이에요, 프리스타일. 신달킥, 어이구. 아, 지금 웨이브 부심 부리고 있는데. 네. 자리를 바꿔, 자리 바꿔서. 보여주세요. 저도 뭐. 부심을 한번 부려봐야겠어요. 나 태그 유저다. 아잇! 아이고, 어이구. 어우. 어이구! 어이구! 아이 아까. 아, 와, 이거 딜키 돼요? 네. 레버 났나? 아, 빨리 웨이브 좀 보여주세요, 저. 아이고, 아니, 망했어요. 아. 벽관기. 저 주시면 안 됩니까? 고! 갑니다. 그냥 풍신류. 풍신류 싸운 거예요, 부를 수 없이. 아유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 내 스타일이야 풍신류 스타일이야 그냥 질러 어 무섭다 어우 무서워 펭초 방금 들게 진짜 깔끔했어요 어우 와 깔끔하죠 그러면 와 그게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네 전 더럽게는 않습니다 노리는 것 같은데 스텝은 좋아요 스텝은 좋아요 어이구, 스텝은 좋아요 무서워라 어우 신났구만. 예. 네, 지금 물 만난 곡이에요. 아 신났네요 지금. 약간 쪼끔 거 같은데. 신났네요. 어. 아 벽이에요. 안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이스. 아 콤보 죽인다. 야. 와 콤보 기가 막히다. 기상하다. 어 이렇게 해서 웨이브 나라? 짠소 잘 끌었고요. 아. 아. 어딜 도망가려고? 아 막았어요! 아, 대초! 이야! 막죠 이런 거. 야 이거 깔끔했다. 아, 나랑 맞고 대초! 변신? 아니. 와, 변신. 아, 변신. 깜짝아. 전 이윤준 선수 얘기한 줄 알고. 벽신인가? 저? 아 기가 막히다 콤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콤보 기가 막히는구나. 파괴. 아 레이지 무서워 레이지 어 레이지 무서워
와 스텝 좋은데요? 아 레이지 근데 삑사리도 좀 나 점핑 찍기는 레이지 무서워 아 제대로 제대로 마운드 무릎 산타 무서워 신달기 벽건부까지 1타 나라 기타 해놓고 점프만 해놓고 나락 한 번 더 해놓고 누구 때린 거 누가 누구고 내가 누구냐 누구 때린 거 첩풍 뛰고 제대로 잡아놓고 첩풍으로 마무리 저도 이분을 이겼고 무릎 선수도 이분을 이기니까 되게 비슷해 보여요 세 명이서 아니다 한 명만 좀 떨어져 보인다 상대분만 결국 이분은 그냥 움직임에만 관심이 있었던 약간 이런 말하면 저도 자기 비한데 네.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뭔가 쓸데없이 움직여 그죠 쓸데없이 네. 진짜 마치 얘 보기에는 제... 화려해 보여도 실속이 없는 막 약간 지금 제가 자화상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왜 내가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지 방금 깨달았어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허점이 다 네. 보입니다 진짜 왜 웨이브만 치고 횡신하면 안 되는지 그렇죠 네. 사이즈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거울 그렇죠 거울 치고는 좀 저보다 잘해요 되게 그렇죠. 좋은 거울인데 오늘 안 오나요? 컴퓨터 오늘 안 오나요? 실망입니다 지금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저격수 웨이트하고 있는데 말이죠 실망입니다 웨이트 포 유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저격수님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네 아예 초풍 아유 하단 카운터 올려차기 1타 초풍 아이고 니런처 어이 뭐야 내가 니런처 했잖아 그거 안 쓰고 니런처 했다고 리우겐 와 데미지가 빨리 놀기 바꿔 왔죠? 왔어요 초풍을 거둘까요? 아 레이지 빙그택을 안 하네요 위험해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흑희 형이 나온다면 어떨까? 몰라 콤보 몰라 카즈야 좌중 맞추고는 무릎 3타 하면 됩니다 아 9-3단 2타 하고 4자 바운드 한 대 무릎 3타 치고 신달 아 이건 뭐 민드라님 손에서 민드라님 손에서 끝나가지 이런 사람들은 네. 이겨도 자존상이에요 네. 이런 척 이거 좋은데요? 이 패턴? 그래 이런 차가 아니긴 한데 무릎 선수다 저것만 보이면 이제 다 텍스 결승이 생각나는 저도 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져주고 아직까지는 믿어요 아 저거 초풍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초 아 진짜 제 선이 아니에요 이건 민드라님 알아서 야, 아, 뭐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가네요 그냥 몰라 아 몰라도 이겨 몰라 아 괜찮아 맞아줘 신상 다 쓰러져 그냥 이런 척 위험한데 한 번쯤 죽을 수 있는데 아 기가 막혔다 우정 콤보? 뭐지? 나도 이거 의도한 거 아니 아 콤보 저렴합니다 진짜 4타 카운트 확정이에요? 3타 맞으면 4타 확정이 지금 동네 슈퍼 같은 콤보였어요 진짜 너무 저렴해요 아 더블 붙었잖아 IT 카운터 야 인드라님 콤보 콤보 좀 보여주세요 그냥 콤보 뭐 50% 세일입니까? 왜 이렇게 약하지? 띄우면 뭐합니까 진짜 띄우면 뭐해 약해 랍타패 아냐고 띄우면 공찬가? 한 번 더? 콤보로 이겨야 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왔어 무릎 하고 신달 격콤보까지 넣을 수 있었죠 방금 그러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아, 무릎으로. 야, 이거 왜 맞지? 오! 아, 신달킥을 거기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벽 앞에서 신달킥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 어, 카운터. 이건 맞겠지? 아, 안 맞죠. 그거 안 맞아요? 달려와서 기분 잡기 써볼까? 아이고. 아. 아, 불안해. 어, 와, 뭐죠,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건 뭐지? 아. 게임 이상해진다! 게임 이상해져! 지옥이다. 빠져나올 수 없어. 한 번! 아, 제발! 아, 잡기! 뭐든 맞아줘, 좀. 공창가. 신달키 한 번. 오, 이거 기본 잡기. 탔어요? 이거 바로 텍스 결승했을 거. 시즌 2 결승했을 거. 상대가 앉았는데. 야. 앉은 키가. 앉은 키가 무려 163. 앉은 키가 네. 너무 높았어요. 앉은 키만 무려 163. 머덕한테 통하는 기술. 아. 이거 혹시 제가 머덕할 때 사람들이 노리고 오지 않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판정이 뜬 거예요. 앉는 프레임이 14프레임인데. 그렇지. 12프레임 선에서 잡힌 거예요. 아. 이게 여자 캐릭은 보통 8프레임 선에서 앉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오거나 잭, 그리고 머덕 같은 캐릭터는 12프레임까지는 서 있는 그 자세가 확정이기 때문에, 판정이 네. 뜨기 때문에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입증된 이론인가요, 이거? 입증 좀 해주세요. 제자를 위해서 입증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저런 상대랑 제가 박대기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많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면이 지금 어떤 면이라고 할 수 어떤 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면이 너무 많나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면이 너무 많으면 또 그게 또 사면진데. 정사각형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면이 적은데요?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진짜 안 오네요. 근데 스나이퍼님. 오늘 게스트가 실망입니다 진짜. 아, 오늘 스나이퍼님 안 오시는데요? 아, 계속 승급만 하고 있어. 뭔 재미야 이게. 여러분 이거 뭐 계속 이기는 것만 보면 그러니까요. 아니 뭔 재미야. 아니 재미없어. 아, 하는 사람도 재미없는데 시청자는 이게 얼마나 재미없을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뭐야 이게. 아, 무서워. 어, 어, 되게 좋은데요? 저 다 맞는데 세대가? 원래 세대 다 맞아요, 로아이. 아, 어, 진짜 다 맞았어요. 맞긴 맞는데 후속타를 못 넣잖아요. 진짜 창의력 진짜 대장이네요, 진짜. 어우. 빨간 펜 하셨나? 어, 창의력이. 저 아이템 풀이요. 아, 아이템 풀. 아. 엄마. 카운터! 아. 친, 어. 아. 참. 아. 이런 상대한테. 아! 끝났어요! 아, 이런 상대한테 진지하다니. 이런 상대한테 진지하다니. 아. 모른 맞아요. 모른 말. 모른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몰라? 모른 상태면. 아. 아. 안 돼. 간다, 벽으로. 안 돼. 아, 진짜 이런 상대한테 진지하다니. 아! 아! 좀 전에 모습 어디 갔죠? 몰라, 몰라. 아, 몰라!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아! 성강! 아, 저 중단이네, 계속. 아, 왜 바운드 안 하죠, 왜? 이건 바운드 있는 게임인데. 아! 저질벽광. 아, 뭐죠, 이거? 아, 더블 오퍼 실수인데. 네, 완전 실수죠. 아. 아. 부셔주세요, 그냥. 야, 진짜 저질 콤보. 첫 번 태고도 아닌데. 무릎 세 번 썼어요. 다른 콤보. 아. 야. 아, 답답해. 왔어, 왔어, 왔어. 아,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어거지로 이기네요. 근데 이거 억지 아닙니까? 왔어, 왔어, 왔어. 기타. 와. 진짜 불멸의 패턴이네요. 진짜 나락 한번 맞추고, 웨이브 덮어. 아, 나락도 한번 더 하잖아요. 엄마야! 아유, 그쪽까지 아, 이거. 큰일 완전 정해지는 패턴. 오!
콤보! 야, 이거 뭐죠? 연습했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케 카운터! 어퍼? 잡기 한번 써줄까? 왜 안 앉아? 아, 인드라님 생각으로 맞춰주지 않죠. 어! 아, 안 된다, 안 돼. 인드라님 심리가 안 돼요, 지금. 아! 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짧다. 아, 일어나면. 아! 아! 안 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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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맞아! 야! 바이올렛? 넌 땅바닥만 봐, 이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민 경제를 살리려면 서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민들이. 다리도 멀쩡한데 왜 일어날 수 없는 걸까요? 이렇게 진지한데 왜 못 이길까요? 진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는, 진지한. 저는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목숨이 걸려 있는. 아, 이쯤에서 한번 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긴 빠지잖아요. 지금 한두 게임 한두 게임 남았는데 와주세요 제발. 좀 지금 한번 와 주셔야 되거든요. 약간 지금 무기력해요 지금. 약간 무료한데. 개인킹 기다립니다 진짜. 옵니다. 오세요 제발. 저 뭐 정정당당하게 있습니다. 부시에 숨는 것도 아니고. 안 와 안 와. 안 와요 안 와요. 와주세요 그러면 제발. 그러면 쫄에 쫄 쫄. 아, 미니언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 지금 미니언 아닙니까? 대포 미니언보다 못해요 이거. 대포 미니언은 돈이라도 많이 주죠. 네. 와 복장 좋은데? 복장 뭐죠 이거? 와 발로 차고 싶다. 와, 아 이런 패턴을. 저 복장 따라하고 싶네요 진짜. 어? 나 저 복장 보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오!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킹 벽공 메이저. 진짜 진지해 진지해. 진지하게 받아쳐야 돼요. 오! 어씨! 어 근데 이 사람 전적 보시면은 이것만 이만큼 했어요. 야 이분 그래도 이것만 4천 게임 있어 있어 그래도 이분은 근본 있어. 아 이것만 4천 게임 했어. 야 이러면 이겨야 돼. 이러면 집중해야 돼. 그냥. 하나 흘릴 거예요. 아 왜 하나 흘렸잖아. 하나 흘렸잖아. 하나 아! 이거 저기 한 번에 맞아야 돼요? 맞자마자 바운드 돼요? 어 저건 진짜 도라에몽 보고 싶어. 도라에몽 꺼내주세요 그냥. 아키 카운터 킹 보내고. 킹 보내고 도라에몽 보여주세요 그냥. 킹 넣어. 나왔다. 뭐야? 도라에몽. 거침이 없죠? 오. 어 여기. 건강? 오! 패시브 없나요? 도라에몽? 아, 저 딜레이가 커서 마신 거 때려야 돼요. 아, 방금 마신 거 때려야 돼요? 네, 저거 이거 막 때려야 돼요. 아, 그런 걸. 오, 잡았어. 도라에몽! 모르니까 야. 맞는 거야, 오, 깜짝. 안 끝났으면, 안 끝났으면 됐어.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가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오! 콤보. 야, 제대로다. 아. 아이고야. 키속각 카운터. 안 돼! 망했다. 살려주세요. 살았어. 살았는 것 같죠? 아, 왜 산 송장을 때려 눕혀? 살았는 것 하다, 같죠? 하다 흘릴 거야? 하다 못 흘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아, 딜레이 없죠? 저 딜레이가 없어요? 네. 저 하단 손 긁는 게? 그렇죠. 우와! 야. 불멸의 패턴. 나락 다음에 웨이브 덮어. 10년 아! 패턴. 가불! 야. 왔어! 도라에몽 왔죠? 보여주세요, 한번. 이기는 거. 아! 아. 라스트 한 게임! 가야 되는데
안 오세요. 미니언한테 졌어요. 안 오세요. 아니 아니 미니언이 세요. 아. 블루예요 블루. 레빌인가요 미니언? 이 정도면 블루 아닌가요? 네. 색깔 보니까 바론 같기도 한데. 바론 자, 바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제가 지구 이기고 떠나서 네. 한 번쯤은 카지아 브루스 조합으로 고수분과 좀 멋진 네, 경기 그걸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시청자들이 안 도와줬어요? 아 저희가 뭐 어떻게 하려냐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거 좀 아쉽네요. 네. 아까 뭐 인드라 스나이퍼 그, BJ 스나이퍼 닉네임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한번 보고 뭐. 다음 주에 니 스나이퍼 한번 기대해보고 되나? 오세요 진짜 니 스나이퍼 기대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는 세컨 캐릭을 다음 주에 가져가는데 네. 이번 주에 카지아 브루스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패턴을 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캐릭터를 배워볼까요? 이번에는 뭐 아예 다른 캐릭으로 가볼까요? 그냥? 확 가야죠. 얘네들을 근데 싹 치우고 얘네 뭐 2주 했으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아,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브라이언 나왔어요. 브라이언은 했단 말이에요. 2부 때 했잖아요. 다음 번 가보세요. 머독 머독 나왔어요? 약간 저 제 생각인데 네. 어, 머독 좀 나왔어요? 주류 챔프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는 챔프 많은 참 머독 많이 하죠. 머독 많이 해요? 아 지금 많이 나온 거 지금 머독 많이 나왔고 스티브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스티브 머독 스티브 한번 갈까요? 스티브 머독 나왔어요? 그럼 다음 주는 네 스티브 머독 스티브 머독 네 지금 시청자들 스티브 머독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만 바꾸시면 안 돼요? 세컨은 제가 할 줄 아는 걸. 왜냐면 완전 헤매면 재미가 없어갖고 그 하나만 앞에 하나. 거 메인 캐릭터 세컨은 우리가 이제 아, 일주일 동안 연습하시면 되죠. 제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롤 하신다고 또. 아 저 롤 안 해요. 저 롤 일주일에 세 판 합니다. 오공으로 탑 가셔야 돼요. 아 방송 있는 시간 딱 세 판밖에 안 해요. 그럼 뭘로 머덕을 메인으로 하고 세컨 캐릭은 차후에 저희가 전화 통화로 네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4회차 철과깨론 오늘 또 함께 해봤는데요. 확실히 무릎 배재민 선수가 이제 트루테킹갓 슬 달고 있는 챔프를 저희가 1, 2, 3, 4화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액기스들 왜 이 기수들을 주력으로 써야 되는지들을 제가 게임을 하면 당신은 모르는데 좀 하다 보면은 아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 제가 요새 많이 깨닫거든요. 그렇죠. 뒤늦게 좀 맛이 오는 스타일이에요. 물 선수가 알려준 것들이 당장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쓰라고 하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 기술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머덕을 또 그렇게 또 무릎 선수의 또 주 캐릭터이자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1을 우승시켰던 바로 그렇죠. 침대 머덕 가시죠. 침대 머덕 다음에는 이제 머덕 엎어지는 기술 어떻게 쓰는 거예요? 뒤로 대가서 오른발입니다. 뒤로 대가서 오른발 이것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숙지하고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철과 깨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드라 그리고 무릎 배재민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